우리 집 아파트 20층인데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냐? 여기 자세히! 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? 내 최대 비행 높이는 6에서 7m, 아파트 2, 3층 높이지. 하지만 난 날개가 크고 몸체가 가벼워서 바람과 상승기류를 타면 아파트 20층도 문제없지. 뭐, 방충망으로 막았다고? 창문만 문이냐? 현관문도 있거든. 사람 옷에부터 들어가면 날아서 가는 수고를 덜지. 그리고 난 계단과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지롱. 현관문이 아니라도 배수구랑 환풍구가 있다고. 그리고 우리는 고인 물속에 알을 낳아. 알에서 깨어난 나는 장구벌레가 되어 물속 세균과 오염물질들을 먹으면서 크지. 마침 아파트 하수처리시설 고인물에 이 오염물질들이 많더라고. 겨울에 별로 춥지도 않고 지상과 분리되어 있어 내천적인 미꾸라지나 송사리들도 살지 않고 말이야. 이 정도면 날 위한 수족관이지? 여기서 모기로 변태하고 하수구 배수관을 이용하면 금방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. 이 자식들 멸종은 안 되는 거야? 어머! 진정해! 나는 꽃가루를 옮기기도 하고 엄연히 먹이사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. 이 몸, 생태계 균형을 위해 필요한 몸이란 말이지.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내뿜는 물질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대. 사람 피는 금방 굳는 성질이 있는데 내가 피를 먹는 중에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난 사람을 물 때 피가 굳지 않게 만드는 물질을 내뿜거든. 바로 이 물질이 혈전 방지 약 연구에 활용될 수 있대. 어때? 나 꽤나 쓸모 있지? 아니라고?